고구마 줄기가 무성하게 뻗으면 고구마가 안 달리는 것은 남들도 다 알고 저도 경험하였습니다. 고구마 캘때한 짐도 넘는 고구마 줄기 치우느라 고생만 하지 정작 캘 고구마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간의 얘기, 고구마 그럼 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 시골에서는 정말 무비료로 심는 분도 보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땅에 남아있는 양분으로 고구마 재배가 가능하지만 계속 재배를 하면 수확량은 점점 줄겠죠. 고구마밭 만들 때 주는 전용 비료도 당연히 알뿌리 채소이니 가리 성분이 많지만 그래도 질소와 종실 비료를 할수 있는 인산도 넣어야 합니다. 일단은 줄기와 잎이 많아야 거기에서 광합성을 하여 그 양분을 알뿌리에 저장할 수 있고 인산은 작물의 대사작용과 작물을 균형 있게 자라게 하니 모두 필요합니다. 어떤 작물이나 잎이 많으면 광합성하는 공장이 많으니 당연히 양분 생산은 많아지고 그 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나 알뿌리는 더 크게 자랍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한계치는 있습니다. 고양이 잘 먹인다고 호랑이 되지 않습니다. 고구마도 고구마가 열리는 곧 굵어지는데 필요한 한계치 입술은 있습니다. 큰 수박이나 사과, 포도 등은 그 한계치 필요 입수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아직 고구마 한계치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분명 한계치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영상에서 보듯이 무성하면 햇빛을 받지 못하는 놈들도 많으니 그놈들은 실상 무의도식하는 놈입니다. 다른 고구마 잎에 눌려 햇빛을 보지 못하니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고 그냥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놈들도 호흡작용은 언제나 합니다. 그러니 일은 안 하고 먹기만 하는 셈입니다. 제 영상 중 광합성 관련 영상을 계속 보신 분은 더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모든 식물은 낮에는 햇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하여 포도당을 생산하지만 호흡은 밤낮 주야로 합니다. 호흡은 광합성과는 반대로 광합성에서 만든 포도당을 소비합니다. 식물은 그 남은 차액 포도당으로 자신의 성장에 쓰고 또 열매에 저장합니다. 그러니 햇빛을 받지 못하는 놈은 광합성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숨은 쉬어야 하니 양분 발산은 있는 겁니다. 물론 영악한 식물이 계속 그걸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햇빛을 영 받지 못하는 잎은 누렇게 만들어 떨궈내기는 합니다. 그것도 알뿌리 고구마를 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을 잘 받는 잎들도 앞에서 얘기하듯 한계 효용치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놈들이 필요 없이 자라는데 너무 많은 광합성 산물을 써먹는 것입니다. 바로 이놈들입니다. 같은 고구마 줄기라도 이렇게 도장하는 놈들입니다. 잎이 애써 만든 광합성 산물을 이놈들이 자랄 때다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구마 심고 처음은 줄기가 뻗어야겠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계 효용치를 지났어도 계속 자라는 줄기를 말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땅속에 질소분이 많거나 비가 계속 오면 마구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고구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채소에도 과수에도 일어납니다. 대추에서도 새순이 위로 계속 자라면 하단에 있던 열매자루에 달려있던 대추가 다 떨어집니다. 대추나무가 자라는데 열을 올리느라 달려있는 열매를 다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사과도 함께 달린 과대지에서 얻은 양분으로 굵지만 이처럼 과대지가 바로 서서 도장하면 자신 자라는 데만 양분을 소모합니다. 잘라주거나 눕혀주어 자람을 억제해야 비로소 열매로 양분을 보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식물, 자람이 첫째 본능입니다. 이동을 못하는 식물이기에 옆 바로 이웃 식물과 햇빛 선점의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이 자람이 억제되면 비로소 다음 대를 이을 자손 번식에 힘을 기울입니다. 과수에 열매를 다는 것도 고구마 같이 뿌리를 많이 다는 것도 자손 번식의 한 예입니다. 고구마 달리기에 좋은 줄기는 이처럼 줄기 크기도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한 마디 사이가 짧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한 땅속 질소분이 많거나 비가 내려 그 질소분 흡수가 많은 장마기에 나온 줄기는 마디 사이가 깁니다. 이렇게 기세 좋게 도장한 줄기가 앞에서 말한 광합성 산물을 줄기 자라매만 소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뿌리를 내려 딴살림을 차리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초기이니 하얀 발뿌리만 나왔지만 이놈들이 땅에 박으면 거기에서도 고구마를 탑니다.
시간 여유가 많으면 거기에서도 고구마를 수확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가을이면 캐야 합니다. 그때까지 먹을 만큼 크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양분을 쓸데없는 곳에 허비하는 거죠. 예전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덩굴 뒤집기도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덩굴을 뒤집으면 광합성을 하는 잎면은 아래를 향하고 뒷면이 위를 향해 고구마가 다시 위치를 잡을 때까지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니까요. 차라리 뿌리를 땅에 박지 못하도록 부직포나 멀칭을 깔아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고구마에는 다른 작물과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뿌리를 이용하는 더덕이나 도라지 등은 가을이 되면 낙엽 지고 잎과 줄기에 남아있던 양분 뿌리로 어느 정도 이동시키는데 고구마는 캘 무렵에도 잎과 줄기 모두 싱싱합니다. 그 무성한 덩굴에 있던 양분 뿌리로 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도 제 짧은 소견으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구마 자신은 자신의 생장에 유익하도록 무성하게 자라지만 땅속에 열린 고구마만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이들의 습성을 180도로 완전히 뜯어 고칠 수는 없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이놈들을 돌려 세울 수는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마술처럼 하여 이것 하면 고구마가 주렁주렁 끝도 없이 달린다는 말을 하는 것도 있는데 손바닥 농부는 그런 기똥찬 마술은 부리지 못합니다. 오직 과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다소나마 해결하는 방법을 다음 영상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몽땅 안내드리면 좋겠는데 유튜브 영상 특성상 너무 길면 지루하고 또 집중하여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요즘 장마 전선이 한반도 근처에 걸쳐져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니 안내하려면 빨리 해야겠기에 영상 만드는 대로 바로 올리겠습니다.